헬스장에 가기는 너무 귀찮고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거 하나로 빠르고 효과적이게 끝내보세요. 운동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 몸 풀어주고 시작할게요. The time is right, the time is right. 허벅지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하체 근력을 탄탄하게 키워주는 동작이에요. 양발 V자로 넓게 서주시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설 거예요. 앉을 때는 무릎의 위치가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허벅지와 엉덩이의 힘의 자극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운동신경, 균형감각, 허리 건강까지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왼다리 앞으로 90도 세워주시고 오른다리 뒤로 뻗어 앉았다가 일어설 거예요. 중심을 잡기가 힘드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도 괜찮아요. 반대쪽 할게요. 오른쪽 다리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왼다리 뒤로 뻗어 주세요.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느낌에 집중해 볼게요. 속도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허벅지에 자극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잘하고 있어요. 11자 복근을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무릎은 구부려서 고정시켜주세요. 양손은 손바닥을 붙여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고 날개뼈가 떨어질 만큼만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은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복부에 힘주며 후 내쉬어주세요. 앞에서 했던 와이드 스쿼트예요. 양발 V자 넓게 서주시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설 거예요. 앉을 때는 무릎의 위치가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에 집중해서 동작해 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전신의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힙업 운동에도 아주 효과적인 동작 할게요. 다리 앞으로 90도로 세우고 뒷무릎 90도 굽혀주면서 앉았다가 일어설 거예요. 호흡은 내쉬면서 앉아주시고 허벅지 자극에 집중해서 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바꿔주시고 앞무릎 90도로 만들어 앉았다가 일어나 볼게요. 런지는 엉덩이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몸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근육까지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탄한 몸을 만들어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고요. 앞에서 했던 복근 운동 한 번 더 할게요.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다리는 구부려 하체를 고정시켜주세요. 양손은 하늘을 찔러낸다 생각하고 갈비뼈가 떨어질 만큼만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복부에 긴장감 주시고 자극 느끼면서 동작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불룩한 등살과 겨드랑이살, 팔뚝살까지 동시에 없애주는 동작이에요. 제자리 서서 양손 위로 길게 V자로 뻗어주시고 발끝을 터치했다가 위로 쭉 뻗어줄 거예요. 이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지 마시고 제자리 선 상태에서 팔만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허벅지 뒷근육과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상체와 무릎을 살짝 구부려 한 발씩 뒤로 뻗어줄 거예요. 이때 상체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복부에 힘 주시고 호흡은 다리를 뻗을 때 후 내쉬어주세요. 최고의 맨몸 운동이죠. 특히 가슴, 어깨, 팔 근육을 동시에 키워주는 동작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양손바닥은 양쪽 바닥에 내려주세요. 호흡 내쉬면서 상체 내려갔다가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주며 올라와주세요. 하루에 60개만 꾸준히 해도 한 달 만에 복근이 생긴다는 동작이에요. 양손 등 뒤로 상체 받쳐주시고 두 다리 뻗었다가 복부의 힘으로 수축시켜줄 거예요. 범위는 작게 해도 괜찮아요. 복부의 자극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앞에서 했던 동작 한 번 더 하면서 허벅지 뒷라인을 더욱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상체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고 한 발씩 뒤로 뻗어 주세요. 허벅지 뒤에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면서 힙업까지 동시에 되는 동작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고요. 가볍게 유산소로 체지방을 날려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양 옆으로 다리를 쭉쭉 뻗어줄 거예요. 가볍게 호흡하면서 리듬감 있게 동작해볼게요. 탄탄한 허벅지와 팔뚝살을 동시에 뺄 수 있는 동작이에요.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양손은 V자로 위로 길게 뻗어주세요. 가위로 싹둑 자르듯이 상체를 구부리며 내려주시고 하체는 허벅지의 자극을 느끼면서 앉았다가 일어서 주세요.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엉덩이 밑에 미운살들을 제거해주는 동작이에요.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열어주시고 스쿼트하는 자세로 앉아서 버틸 거예요.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일어설 때는 발 뒤꿈치를 민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힘으로 일어서 주세요. 바지를 입었을 때 튀어나온 승마살, 허벅지 바깥살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왼다리 90도 앞으로 구부려주시고 오른쪽 다리 뒤로 뻗어 앉은 자세에서 버틸 거예요. 시선 정면 바라봐주시고 상체도 바로 세워주세요. 호흡하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 잡아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오른다리 앞으로 90도 구부려주시고 왼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며 버텨줍니다. 이 자세는 허벅지는 물론 힙업까지 효과적으로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고요. 전신 코어 근육을 길러주면서 복근을 만들 때도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엎드려서 손바닥 바닥으로 상체를 지지하여 주시고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내듯이 뻗어주세요. 몸은 일직선을 만든 상태에서 복부의 힘으로 버텨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양 옆으로 다리를 뻗어주며 가볍게 유산소 할게요.
마지막 스트레칭으로 오늘 운동 마무리할게요. 앞뒤로 어깨 돌려주시고 한 손으로 머리 잡고 목도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양팔 크게 앞뒤로 돌려주세요. 수고한 허벅지도 시원하게 늘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살이 쭉쭉 빠지는 타바타 운동이에요. 전신 근력을 키워주고 체지방도 탈탈 털어주는 루틴으로 짰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살이 쭉쭉 빠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우린 다음 편에 만나요.